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그리스 철학의 간결한 진화와 관련된 간략한 역사적 맥락을 볼 수 있으므로 나중의 비디오 신화의 기원, 다른 시대 및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을 다루는 구체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각 저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전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철학에서 절정의 다름. 그리스 철학은 기원전 6세기 초 이오니아 지역에서 서양 철학이 출현하여 기원전 149년 로마인에 의한 마케도니아 침공 사이에 철학 역사 의식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오니아는 아나톨리아의 서쪽 중앙 해안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알려졌으며 인접한 섬들도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현재 본토는 터키에 속하고 섬 부분은 그리스에 속합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으로도 알려진 마케도니아 왕국은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고전적이고 헬레니즘적인 고대의 그리스 국가였습니다. 이 왕국은 기원전 다섯 번째 세기에 통합되었으며 마케도니아를 그리스의 주요 권력으로 만든 필립 2의 통치로 기원전 네 번째 세기 동안 권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 일리그젠더 3은 그리스 역사의 헬레니즘 시대를 시작하면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때로는 고전 철학 또는 고대 철학이라고도 하지만 고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로마 철학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발칸반도, 에게해의 섬,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의 아나톨리아 반도 해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리스 문명의 기원을 크레타 섬과 미케네 문화에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미노아 문명으로도 알려진 크레타 섬 문명은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선구자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100년 사이의 청동기 시대에 그리스 남쪽의 크레타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동안 크레타 섬 문명은 상업 및 해군의 힘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청동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 대략 기원전 1700년에서 기원전 1050년 사이에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궁전국가, 도시 조직, 예술 작품 및 장문 시스템을 갖춘 그리스 본토의 첫 번째 선진 문명을 대표합니다. 기원전 1600년경 인도 유럽 출신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아카이아인들은 그리스 본토에 영토로 침입하여 펠로폰네세 반도의 북동쪽 끝에 정착했다. 아카이아인은 호머의 오디세이와 일리아드에서 그리스인의 집합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집단 이름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시기에 아카이아인들은 아카이아의 주민들이었다. 이 지역의 도시 국가들은 아카이안, 연맹 아카이안 리그으로 알려진 연맹을 결성했는데 이는 기원전 세 번째와 두 번째 세기 동안 매우 영향력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기원전 1200년경에 크레타 섬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또 다른 사람들은 도리안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 사회 및 역사적 전통에 의해 구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북부 지역 몇 가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펠로폰네세 지역의 남쪽, 에게해의 남쪽에 있는 특정 섬,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기원 장소를 배치합니다. 한동안 그것의 자극은 미케네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문화적 형태를 파괴하고 침략자들의 것으로 대체하는 침략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미케네아인들을 물리치는 그리스를 점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파르타와 고린도는 주요 도릭 도시가 되었다. 도리안과 함께 암흑시대 또는 암흑시대로 알려진 문화적 퇴행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리안 정복 이후 그리스 전역의 삶은 매우 원시적인 수준으로 내려갔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8번째 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고풍스러운 시대로 알려진 그리스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회복을 발전시키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도시국가, 폴리스의 조직과 소아시아와 흑해,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남부 및 스페인 레반트의 해안에 있는 식민지의 기초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의 소유와 상속이 장자인 남성에게 떨어진 한 엘리트들의 이익과 그리스 종교체계 사이의 혼합주의의 영향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소유물의 분할을 피하고 따라서 토지의 소유에 기초한 권력의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델파이의 신탁에 의해 수행된 역할이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이며 사제들에 의한 운명의 독서, 그리스 식민지 확장으로 이어진 이주, 그리고 무역의 폭발, 새로운 부의 창출, 상업적 성격의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을 통해 격려되었습니다. 새로운 식민지는 대도시의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폴리스가 되었지만 어머니 폴리스라고도 불리지만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와 기원전 4세기는 그리스 반도의 위대한 독립도시 국가의 전성기에 해당하며 그중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폴리스가 두드러집니다. 스파르타 그것은 고대 그리스,
유로타스강 유역의 펠로폰네세 반도 타이게토와 파르논 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코니아의 수도이자 가장 중요한 그리스 폴리스 중 하나인 스파르타는 벽이나 아크로폴리스가 없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도시 국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토가 다섯 개의 다른 부족에 의해 점령되었기 때문에 부족의 의미에서 민족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와 기원전 4년 사이에 이 기간이 시작될 때 그리스인들은 이른바 의료 전쟁에서 페르시아인들의 힘에 의해 야기된 위험을 물리치기 위해 연합했다. 메데스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의료 전쟁은 기원전 490년부터 기원전 449년까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도시 국가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갈등이었으며 세 번의 전쟁으로 구성됩니다. 기원전 449년 칼리아스의 평화라는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에서 양측은 다시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승리를 인정해야 했다. 승리 후 아테네는 페르시아인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형성된 동맹인 델루스 연맹의 헤게모니 권력이 되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아테네인들은 민주주의, 국민의 정부로 알려진 정치 체제를 통합했으며 외교 정책에서 그들은 헬라대의 위대한 정치 군사 권력이 되어 많은 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기간은 아테네를 최대한의 화려함으로 가져온 통치자를 기리기 위해 아테네의 황금시대 또는 페리클레스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 짧은 역사적 여정 후에 그리스 철학은 세계의 하위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레토스의 탈레스에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에 이르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최대 지수로 삼은 고전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또는 헬레니즘 시대 이후.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세계에 대한 전통적인 신화적 개념에 의문을 제기할 때 세계와 인간의 장소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제안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이 초기 사상가들의 생각은 단편적인 저술과 다른 후기 사상가들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 기원전 4세기 중반에 소피스트가 출현하면서 인간은 철학적 반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특히 규범과 가치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지 또는 사람들에 의해 확립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같은 윤리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었다. 동시에 아테네 소크라테스는 불가학력을 개발하고 적용했는데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련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 내재된 모순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적 독립에 대한 그의 표현과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그의 행위는 지배적인 종교의식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신들에게 불경건하고 젊은이들의 부패라는 비난하에 권력에 의한 사형 선고를 의미했다. 소크라테스는 서면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미지는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 결정되었다. 대화의 형태로 그의 작품은 서양 철학의 중심점을 구성했다. 소크라테스 질문에서 잭스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X를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미덕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정의의 교리의 기초를 창조했다. 그는 또한 형태 이론의 저자였으며, 이는 추상화를 통해서만 지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평면과는 달리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체의 평면이라는 두 부분으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 형태들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에게 실체의 전체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준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형태론을 세계와 현실의 불필요한 이중성으로 거부했다. 형태와 물질의 구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의 학교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질서 정돈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 분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로지주의의 고전적 논리와 과학 철학을 창안했다. 이를 통해 그는 근대성까지 결정적이었던 근본적인 철학적 가정의 일부를 확립했다.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로의 전환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과 폴리스의 쇠퇴에 따라 알렉산더 대왕을 계승하기 위한 그리스 왕들 사이의 전쟁은 삶을 문제가 되고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두 개의 철학적 학교가 생겨났는데 플라톤학 아카데미와 아리스토텔레스 리세움에 대한 분명한 반대에 따라 개인의 구원을 그들의 관심사의 중심에 두었다. 그리스 문화의 확장, 특히 헬레니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한 흡수, 기독교와의 후속 관계, 및 13번째 세기의 결정적인 회복, 아베르로, 에이버로즈와 같은 번역가들 덕분에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집단에게 공헌된 관심은 그리스 철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 기여했다. 서양 문화의 기둥 중 하나가 되기 위해 그리스 철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더 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비디오에서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 고전 그리스 철학에서 헬레니즘 철학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그리스 철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대와 각 저자를 둘러볼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
고대 그리스 철학과 사전 철학적 사고의 틀 내에서 인간, 신화 및 올림푸스의 기원이 논의될 것입니다. 역사, 신화 및 철학에 대한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